이곳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리이족의 마을입니다. 리이족은 쓰촨성의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중국어 대신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며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아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마을의 아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일요일 날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아이들은 책가방은 왜 메고 있는 걸까요? 산꼭대기에 있는 얼핑촌 학교를 다니는 아랫마을의 아이들은 20명 남짓. 아이들은 토요일 오후에 산을 내려왔다 일요일 오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학교가 있는 얼핑촌 마을은 해발 3,000m, 말 그대로 산꼭대기 근처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산 아래 템핑촌 마을에서 산을 타고 3시간 남짓 가야 합니다. 산에는 제대로 된 길조차 나 있지 않습니다. 얼핑촌은 리이족 마을 중에서도 가장 오지에 자리한 마을. 산 아래 사람들과 교류가 많지 않았던 탓에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나 올랐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아이들은 잠시 산 중턱에서 쉬어갑니다. 매주 오가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다닐 때마다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험난한 등굣길에도 나름 재미는 있습니다. 혼자라면 엄두도 내기 힘들었을 산길. 외롭지 않게 같이 어울려 올라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도 등굣길 재미 중 하나입니다. 대체 아이들은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사는 템핑촌에도 학교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산꼭대기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얼핑촌 이 산꼭대기 학교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에는 절대 없는 특별한 것. 그건 바로 리기린 선생님입니다. 이 험난한 등굣길에서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 선생님은 매주 일요일 오후면 이렇게 아이들을 마중 나옵니다. 선생님의 등굣길 마중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학교가 없어 중국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는 리이족 아이들을 위해 1991년
선생님은 이 오지마을로 자원해 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다리 놓기. 길이 험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무티 특별히 유념. 저 이미 제 무티상 아이들 하고 루老师 우리냐. 파상 파샤 절 19년. 매 파생고 이치 안전 사고. 所以 我对这 무티 아주 특별히 유념. 나무 사다리가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철제 계단이 들어섰습니다. 계단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3년 전. 선생님이 몇 번이나 등굣길의 위험을 알리며 쓰촨성 정부에 부탁한 덕분입니다. 사다리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이 철제 계단 역시 수월치 않습니다. 계단의 경사는 거의 90도 가까이. 아찔할 정도로 가파른 이 계단은 반드시 손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산 정상 아래 자리한 얼핑촌 3조 마을. 아이즈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이 마을에 머무는 하숙생입니다. 3시간 동안 산을 탄 아이들이 급히 허기를 달랩니다. 아이즈지는 학교에 다니는 주중에는 이곳에서 먹고 잡니다. 얼핑촌에는 아이즈진처럼 학교 때문에 집을 나와 지내는 하숙생이 꽤 있습니다. 这是谁的家呀？为什么有这么多小朋友啊？这是我奶奶家，这是她的孙子，这是她孙子，她也是住在镇读书的。 가난한 리이종 마을에서는 중학교를 가려면 큰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중학교를 가는 여학생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那阿姨姐姐，你有没有担心过爸爸妈妈因为供不起你上学，或者比如说上中学呀、高中啊，有没有想过这样的？想过，可是我听奶奶和他们爸爸妈妈，他们都给我说过，只要我学习好，就会让我学，继续学习。 아이는 올해 6학년, 졸업반입니다. 어쩌면 아이에게 올해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요일 오후. 선생님이 마을에만 나타나면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선생님께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소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매번 이런 실랑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식구들 끼니거리도 모자란 마을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那现在那个大姐为什么要拦你呢？他要我到他家去做客，就是我不肯去，他就这拦着我，就一定要到他去做客。他说我过。
일요일이면 선생님은 빠지지 않고 몇몇 아이들 집을 찾습니다. 일종의 가정 방문인 셈입니다. 나 금은 금 고이대 보소. 마을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집을 나가 알코올 중독 아빠와 사는 아이들, 부모님이 멀리 일하러 나가 혼자 동생들을 돌보는 소년 소녀 가장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밥은 챙겨 먹었는지,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직접 마을을 다니며 챙겨보는 게 가정 방문의 이유입니다. 몇몇 아이들을 챙기고 돌아오니 어느새 밤. 선생님 부부는 학교에서 삽니다. 이족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겨놓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오기 전까지 이 마을 학교에 자원하는 교사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아이는 아침 6시면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학교 가는 일은 아이에게 제일 기다려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학교 수업은 8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얼핑촌의 아이들은 아침 7시 반이면 거의 학교에 도착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학교에 가고 싶은 겁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또 걸어서 30분.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결석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학교 가는 발걸음도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학교로 가는 길. 이 길을 따라 이족 아이들의 꿈도 학교로 갑니다. 중국어 시간. 리기린 선생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수업이 바로 이 중국어 시간입니다. 리족은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아온 민족. 이곳에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글자를 몰랐습니다.
한족이 쓰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리조거와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족 사람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말과 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를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은 평생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리기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역시 리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대학을 나오고 교사가 된 선생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应该说中国人应该会说普通话，那些都不懂汉语，在当时我来的时候，还有个别的还不认识钱是多少的，就是钱的面值是多少，他不知道，他只能从有大小和颜色的分辨这个人民币的面值是多少。 부인 루젠펀 선생님은 저학년을 가르칩니다. 학교 수업이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공부입니다. 형, 언니가 읽던 책을 물려받아 읽고 또 읽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단 하나의 기회입니다. 산 아래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그토록 좋아하는 건 공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농사일을 돕거나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아이다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이래야 아무것도 넣지 않고 짜낸 밀가루 찐빵이 전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갑니다. 이나마도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1년 전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찐빵 하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 찐빵이 없었던 1년 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점심을 굶었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3년에 한 번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선생님은 단 둘, 교실도 단 두 칸. 들어오려는 아이들을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적어도 점심은 줄 수 있는 학교. 굳이 입학을 3년 만에 한 번으로 제안한 것도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3년 만에 졸업생이 나오는 올해는 선생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졸업하는 이 학생들 중 몇 명이나 중학교에 갈 수 있을까?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졸업생의 대부분은 공부가 좋아 일부러 이 학교를 찾아온 아이들. 가난 때문에 그 꿈을 접는 것이 마음 아픈 선생님입니다. 我在我以前在自己的家乡读书的时候，我以前在自己的家乡学习了2年。你从1年级上到2年级，那时候你自己的名字怎么写都不知道。自从转学到二品来了之后，从1年级开始学到，这一直都是学习，一直都是很好。 이 학교에서는 누구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고단함보다 배우는 기쁨이 더 큰 곳. 아이들에게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웬일인지 귀한 닭 한 마리를 아이들에게 들려보냅니다. 올라올 때처럼 내려갈 때도 아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움직입니다. 다시 3시간의 험난한 하교길이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내려가는 길은 산을 올라올 때보다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경사에 모두 흙길이라 여간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자칫 발이라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 없이 아이들끼리 가는 길. 아이들은 위험한 이 길을 다니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계단과 마주쳤습니다. 계단 역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계단을 앞에 두고 한동안 자기들끼리 말이 오갑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주신 달기였습니다. 달기를 들고 내려가는 아이는 난간을 잡을 수가 없어 위험합니다. 결국 한 줄로 늘어서 손에서 손으로 달기를 옮기기로 한 모양입니다. 제일 산을 잘 타는 친구가 달기를 들고 나머지 계단을 내려갑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조심성은 꼭 필요합니다. 산길을 다니는 아이들만의 규칙. 그것은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땐 반드시 두 손으로 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찔한 어지러움에 순간 미끄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리족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보호벽인 동시에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해 부모들은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급해진 탓인지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집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동네 집에선 가족들이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할머니가 주신 다이그로 저녁을 차리는 시간. 네. 你老师的话吗真的真的那你这学习你的考试的几个没有几个了 아빠는 아이즈진의 공부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我们在我们地方都是爱自己噶我们地方也是不认识字的你随便出去打工吃啥子一般哎吃啥子一张那个合同都是连我们名字都签不起我们也是现在我们心里心目中的就是爱自己子孙多 일주일 만에 찾은 집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동생들이 아직 어려 아이즈진이 아니면 집안일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닭을 잡는 건 이 마을에서 흔치 않은 일.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아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빠는 오늘 오후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일을 떠납니다. 오늘 헤어지면 가을 추수철이 돌아올 때까지 아빠를 볼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먼 길을 떠나는 아빠를 위해 준 선물. 그 닭을 아빠는 오랫동안 못 볼 딸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리족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은 밭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데다 작황도 좋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어찌됐건 마을을 떠나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四月份才回来那这一段时间那想那个爱子金呢小孩怎么办呀交给妈妈那你不想小孩吗哎想想小的时候给他们打电话就对了那个等一下上去的时候忘了忘了哎我忘记了爸再见再见 아이는 아빠가 왜 막노동일을 하러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 再见. 那想爸爸怎么办呀？爸爸走了。嗯，打电话给他。 그냥 부모님께 모든 것이 미안합니다. 제대로 먹기 힘든 집안 형편에 중학교 공부는 어쩌면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학비도 학비지만 아이즈진이 떠나면 엄마 혼자 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산 아래 일군 밭들은 죄다 돌밭. 채소라도 키워내려면 쉼없이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면 이 일은 어린 동생들 몫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如果家里顾不起我的话，我会退学，然后去挣钱。可是我的心情会很糟糕的，我会很伤心的。 배울 수만 있다면 가파른 산을 오르는 일쯤 문제 없습니다. 학교만 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과 산을 잇는 길,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 얼핑촌에는 멀리 꿈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